그럼 그 물을 어떻게 먹었나요, 예전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용천수와 봉천수의 이제 물의 활용 방법인데요. 일단 먹는 샘물로 용할 때에는 이제 물허벅을 지고 가서 이제 길러오는 방식이었죠. 아, 근데 죄송하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물 실제로 길러주고 하시는 거를 보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예, 해발 한 200m 되는 그 산촌에 살았거든요. 저희들 집 주변에는 뭐 용천수도 없고 한 2km 떨어진 쪽에 냇가가 있었는데 그 냇가에 나는 물을 길에다가 이제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노동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도 물러먹을 지고 물을 길에다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네. 원래는 그게 다 여성들이 한다고 하는 네. 거지만 저희들처럼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남자도 맞아요. 때로는 물러벅을 치고 다녀야 되거든요. 아니, 이제 그 시대 그 최수종 아니었을까요? 로맨틱 가이 일을 좀 덜어주는. 근데 이제 네. 그 물러벅을 지고 뭐 그 소위 물구덕에다가 물 허벅을 놓고 이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쉽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물이 이제 출렁출렁 거리지요. 네. 그리고 이제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냇가에서 올라오는 그 소위 언덕배기를 올라오고 7세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애기 허벅이라고 해가지고 대배기. 예. 어떤 분이 증언 하나 해주시는데 너무 얄밉게 굴면 어머니가 물을 허벅에다 절반만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허벅에 물이 가득 차야 운반하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절반만 있으면 움직이는 것 따라서 예, 그래서 예. 그런 연습을 좀 시키셨다라고. 보통 그 아침보단 저녁에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아침에는 이제 일하러 가기 바쁘니까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어둡기 전에 가서 물 길러 왔다라는 이제 마을 분들의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물을 길고 와야만이 그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어디 물질레 갔다 오는 생이우다, 야! 아유, 그 어제 아치기 갔다 와신디도 오늘 보나 복기 먹어보런 물 혼방을 도서라게. 아이, 가는 줄 알아시면 혼디가 컬. 아이고, 이 허벅물질에 댕기당 보면 호루가 저물어부러 마시. 저는 남성 우월주의자는 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보통 힘든 뭐 무거운 것들은 다 남자가 지잖아요. 근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 사실 어려운 일들인데 힘든 일들이고 여자가 맡았을까요? 일단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여성이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샤워하면서 누구나가 물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지금처럼 물을 많이 안 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직접 필요한 생활 용수가 물에 굉장히 중요했을 건데 그러한 일상의 공간이 여성의 영역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성분들은 물지개를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벅을 안 지잖아요. 그런데 딸이 없고 아들만 있는 경우에는 물러벅을 아들이 지어야 되는 거죠. 지어야 되는데 60대 초반이신 분이신데 남원읍의 분이신데 그 너무 창피하더래요. 내가 물러벅을 지고 다니는 게.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살짝 갔다 오고 좀 늦잠 자서 동이 터버리면 본인이 여자인 것처럼 이게 수건으로 머리 긴 것처럼 위장해서 살짝 갔다 왔다고 해서 확실히 그 물러벅 지는 습관은 여성 중심의 문화였다. 여성들만의 노동이었고 여성들만의 어떤 공간이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 제가 태어나고 자란 데는 서귀포 지역이고 서귀포에서도 이제 솔동산 아래쪽하고 지금 서귀 진성이 있는데 저희가 어릴 때 진성 안에 살았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용천수가 있잖아요. 있죠. 여기 서귀 지역에서는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내가 이제 용천수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정모시 그 정몽폭포로 내려가는 그 물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구리 자구리 수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지연 그 계곡 밑에 보면 그 생수계라고 또 동굴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 선사 뭐 유적도 나오고 뭐 한 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가 이제 서귀포 양쪽으로 이제 물을 공급해 주는 데였고 그 서귀포도 원래는 그 위에 있다가 조선시대 때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건데 진성을 옮기면서 내려온 건데 그 위에 있을 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물이 이제 지장샘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에도 산지천이 있어요. 산지물하고 그렇게 이용을 했었고 그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마을도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같은 동네에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자구리를 네. 많이 다녔었거든요. 어릴 때. 예. 네. 어쩐지 피부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또 물이 굉장히 차잖아요. 또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 거기서 논 애들은 또 막 입이 입술에도 파래지고 예.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맞아 그 입술이 파란 애들을 보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용천수에서 물놀이 했던 애들 아니면 두 번째는 저기 조스바 먹은 조스바. 네. 그런 입술 파래지고 그랬잖아요. 네.